대동연도 고래든 일반 고래든 그 고래 속에 그 화열이 바로 배출돼 버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열기구라는 것은 그 밑에서 열기를 이렇게 열기구 속으로 여으면은 그 열기 있는 뜨거울수록 가볍고 높이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열기구가 하늘로 점점 떠가는 것입니다. 그와 같이 우리가 구두를 놓고 가에 고막이를 잘해가지고 만들고 아궁 높이가 이렇게 밑에 있다면은 이 아궁 그 윗입술 바닥까지가 열기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굴뚝을 막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이게 아궁 입술이 내려가 열기구 같이 축열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열기는 그 굴뚝으로 다 빠지버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대동연도 고래가 됐든 일반 고래가 됐든 굴뚝을 막았을 때는 아궁 윗 입술 바닥까지 열기구가 되는 것이다. 열기구 원리와 같이 열기를 가두는 것이다. 그래서 구두를 좀 설사 좀잘못 놓고 그 축일 기능을 잘못 했다 하더라도 굴뚝만 막아버리면은 아궁 윗 입술까지는 그 열기는 그 내려오진 않고 그까지 차가 있기 때문에 설사 구두를 잘못 놨다 하더라도 열기가 방 전체에 고루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저녁에 군불을 지필 때 숯불이 다 타고 연기가 없을 정도 되면은 그 숯불 사그러질 때까지 굴뚝을 열어놓지 말고 바로 연기만 어느 정도 안 나고 빠진다면은 아궁 속에 그 숯불이 많이 있을 경우에 굴뚝을 막아버리면은 그때부터 방이 더 빨리 많이 떠시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지 않고 그 아궁도 막지 않고 또 굴뚝도 저녁 밤새도록 열어놓는다면은 그 안에 아무리 축일이 빨리 됐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궁의 불은 뭐한 시간 반 정도는 이상은 안 떼기 때문에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떼가지고 축일된 것이 한 5시간 지내가면은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. 왜 그럼 찬바람이 들어가 대류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궁에 숯불 있을 때 굴뚝을 막아버리면은 아궁 윗 입술까지는 그 열기가 이렇게 열기구 같은 원리로 인해가 차가 있기 때문에 큰 방도 넓게 뜨시고 그때부터 축열이 되고 온기가 고래 속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방이 더 빨리 따시게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